예,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여러분들의 종목을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장중에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도 드립니다. 자, 2부를 함께하실 전문가들을 소개를 해야겠죠. 싱크풀의 비숍님 그리고 배찬수 배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그럼 오늘도 바로 문자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비숍님께 먼저 두 종목 드리겠습니다. 아이리버가 들어와 있고요. 천상 천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5,700원에 30%를 사셨는데 내달 100% 개방형 전자책이죠. 스토리2가 출시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졌는데 주가는 그렇게 힘을 받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리버를 보겠고요. 다음은 해운주인데요. 한진해운이죠. 32,500원에 10% 사셨는데 목표가를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해운주들의 흐름이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두 종목 먼저 볼게요. 네, 아이리버는 뭐 시류에 따라서 저 뒤를 쫓으셨다가 지금 아직 낭패를 보고 계시는 거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예. 이미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전자책, 그러니까 이북 사업의 선봉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패턴인데 사업의 선봉이어도요 이런 그 흐름 자체가 실적으로 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고요. 1분기에도 적자, 2분기에도 적자의 지속 이런 상태를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고 앞부분에 뭐 높게 만들었던 산을 그대로 다 깎아먹고 내려오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앞부분에 상승을 했던 것이 이제 2010년 초반이 됩니다. 그때는 막연한 어떤 테마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실적으로 이어지지도 않고 또 아이패드라는 게 출시가 되고 그러면요 전자북이라는 사업 자체가요 여러 가지로 중복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얘기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현재 패턴 자체는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주가는 좀 더 하락을 이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매수 가격이 5,700원이고요. 30% 가지고 반토막 직전이에요. 이렇게 하셨는데 상당히 답답하실 겁니다. 차라리 빨리 빠지면 좋겠는데 천천히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틀 전부터요. 거꾸로 역발상해보면 속도감 있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바닥으로 좀 빨리 찍고 올라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역으로요. 이런 부분이 더 나아진 거라고 보시면 어떠실까 판단해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밑으로 좀 더 쭉 꺾어지면서요 이틀 전부터 저점을 다시 찍고 올라오게 된다면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진 것이다 보는데요. 비중 자체가 30%이기 때문에 더 추가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올라왔을 때 기다리셨다가요. 한 4,000원을 조금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약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요. 그 정도 부분에서 일단 손절을 감행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상당폭 어떻게 하질 못하게 걸려있는 거다. 이렇게 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좀 참으셨다가 4,000원 넘으면 손절을 하시는 게 대안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진해운입니다. 오늘은 해운주가 좀 움직입니다. 이것은 앞에 주도주들의 조정을 받고 있는 동안요. 중간치기에서 보험, 이렇게 뭐 손해보험, 생보사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가로 소개되어 있던 종목들이 움직이고요. 그 부분에서 어떤 일종의 뉴스가 조금 있으면서 해운주가 살짝 움직이고 있는데 패턴 자체는 당분간요. 다음 주 한 초반이나 수요일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으로 보시는 게 옳습니다. 현재 가격은 한진해운 33,450원입니다. BDI 지수라든가 또 컨테이너 운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회복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뚜렷하게 이제 회복세로도 지금부터 급등이야 이렇게 보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고 일정 부분에 상승이 있고 다시 꺾어질 거야라고 봐주시는 그런 시기가 하면 좋겠고요. 차트를 보시면 윗부분에 추세선상의 저항을 지금 뚫고 올라가는 패턴을 보입니다. 저항 가격은 34,000원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맞고 어제 내리눌렀고요. 오늘은 올라가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위로 는 36,000원에서 7,000원 사이 구간까지 올라갔다가 아쉽지만 다시 내려가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36,000원, 7,000원 사이까지 이르는 시간은 3-4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매물이 누적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32,500원에 사셨으니까 오늘 말고요. 월화수 이렇게 사흘 중에 더 많이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끊어내실 것을 추천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쇼님, 한진해운이 비중이 한 10% 갖고 계신데 지금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한 시점이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 죄송합니다. 기대 수익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추가 매수를 해서 기대 수익이 많지 않은 종목을 하는 것보다는
오늘 에그플레이션 움직이는데요. 그 예. 돈을 거기다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움직이는 종목을 네. 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아이리버는 4,000원까지 반등했을 때 일단은 손절 처리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배 박사님께 두 종목을 상담받아보겠습니다. 저 오랜만에 태평양이 들어와 있습니다. 모범생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는데요. 16만 2천원에 40% 갖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 종목은 우경철강입니다. 우경철강은 19,970원에 30%를 사셨다고 2034님께서 보내셨는데요. 경영권 매각을 이슈로 한 달 새 거의 두 배 가까이 주가가 불어났더라고요. 이 두 예. 종목 보겠습니다. 예, 아주 재밌는 종목인데요. 첫 번째 예. 종목 이제 대형 우량 자산 가치주이고 두 번째 주는 거의 M&A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이제 그 아주 호재가 나온 그런 종목입니다. 두 가지 아주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도 있구나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첫 번째 예. 태평양을 보면요. 유보율이 3000%입니다. 굉장히 아주 우량한 회사고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도 뭐 매년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 순이익이 나는 이 계열사들이 굉장히 우량한 가치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아니면 태평양 제약같이 이름만 들어도 알고 있는 그런 우량한 자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런 종목들이 요즘에 또 지주회사들이 테마를 또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주회사들이 그 자회사들의 이 지분 평가 이익에 의해서 수혜를 많이 본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많이 그 흐름이 굉장히 좋아진 상황인데요. 태평양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태평양도 마찬가지로 15,000원, 12,000원 선에서 박스권을 이루다가 최근 들어서 15만원, 16만원 선까지 전부 그 상향 이동을 했는데요. 이 선에서 크게 빠지진 않고 빠져도 15만원 선까지 빠졌다 다시 또 16만원 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매수 단가 좀 고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16만 2천원에 하셨으면 거의 이 고가를 뚫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아마 매수를 하셨는데요. 그래도 회사 가치를 묻는다면은 16만원 선이 월봉으로 보면은 넘기는 조금, 주봉으로 본다면 넘기는 약간 힘든 선입니다. 16만원 선이 계속 걸리는 선이기 때문에 16만원 선에서는 당연히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1800이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16만원 선도 충분히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로 홀딩 하시면은 한 20만원까지 이 자산 가치가 충분히 반영된다면 20만원까지 연말까지 꾸준히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우량한 회사입니다. 다음 종목으로 우경철강을 들어보겠습니다. 우경철강 같은 경우는 19,97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으면은 매수 타이밍은 크게 뭐 나쁘거나 좋다거나 말씀드릴 수가 없고 예. 2만원 선에서 약간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회사 내용적으로는 별로 썩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뭐 포스코의 열연 대리점 지정 업체이긴 하지만은 매년 실적을 보면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요. 그런데 M&A에 의해서 이미 바뀌었습니다. 7월 말에 7월 27일 날 정확하게는 그 대주주가 조호선 씨로부터 한인옥 씨로 바뀌었다고 이미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가격이 8,000원 때였었는데요. 8,000원대에서 지금 사실은 24,000원, 고가 오늘 26,000원을 찍고 24,000원 지금 300원인데 약 3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바닥 대비로는. 이 분석을 좀 제가 해드리자면 50만 주를 130억에 전량 정액 지급을 했습니다. 27일 날. 나눠 보면은 주당 가치가 24,000원인데요. 전례 없이 통상 M&A를 하면은 3개월 평균된 가격으로 그 가격을 책정해서 그것도 처음에는 뭐 계약금 정도로 10% 나머지 잔금을 주는 식으로 하는데 전량을 그 주당 가치로 따지면은 24,000원에 매각을 했다는 것은 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새로 바뀐 대주주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드러나 있지 않은 그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래서 이제 주가가 매우 탄력을 받았는데요. 가치로 봤다면 어쨌든 그 전환 가격인 24,000원은 지금 현재 거의 도달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특별히 더 간다 안 간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더 간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보너스적으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더 가는 걸 그 기대하신다면은 가지고 홀딩하셨다가 음봉이 쏟아지면서 거래량이 실릴 때는 필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배 박사님,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불안하신 거거든요. 일단 예. 수익권인데 불안합니다. 매도를 할까요? 이렇게 문자에 남기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좀 차익 실현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예. 지금 뭐 10% 정도 이익이 충분히 났으니까요. 2만 원이면 20% 정도는 나는데요. 더 가더라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전량 정리를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24,000원 이상에서는. 예. 그리고 만약에 그 이후에 다시 그 재차 하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더 간다거나 아예 쳐다보지 마시고 이제 이 종목에서는 완전히 그 20% 이익
보신 다음에 좋은 추억으로 이렇게 남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장기로 들고 간다면 20만 원 선까지 목표가를 잡아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비숍님께 두 종목 드리겠습니다. 이너스텍이 들어와 있습니다. 15,690원에 30%를 갖고 계시다고요. 이젠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이너스텍은 굉장히 작은 주식입니다. 자본금이 9억 원이에요. 액면가는 500원인데 현재 주가는 만원선 위쪽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유니슨입니다. 12,700원에 비중이 많으시네요. 80% 갖고 계신데요. 4416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너스텍에 이어서 유니슨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너스텍은 무선통신 장비 업체입니다. 그리고요, 네. 조명 제어 장치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을 하고 있는데 회사 내용은 뭐 양호합니다. 양호한 회사이고요. 부채 비율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여러 차례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만 신주 잖아요. 새내기이기 때문에 뭐 수급이라는 부분이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올라가는 걸 뒤를 쫓고요. 손절도 없이 그냥 가만히 계셨기 때문에 포기 상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차트를 보면요. 이런 경우에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자체는 내용이 나쁜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회사 내용으로 볼 때는 쥐고 가셔도 될 겁니다라고 말했는데 신주기 때문에 새내기이기 때문에 계속 흘러내릴 수도 있거든요. 수급이 교란이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렇다고 손절하시기 도 회사가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일단 만 원대 지지를 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수익성이라는 부분이 계속 미비합니다. 그래서 뭐 상승을 위한 모멘텀이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요 만 원대를 중심으로 12,000원 사이 정도 해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700원이 매수가세요. 그런데 그 기껏 박스가 높이가 12,000원이냐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회사 내용으로 볼 때는 팔기도 어렵고 그러니까요. 현재는 그 박스권 흐름이 좀 이어지고 그다음에는 한동안은 시간이 끌린 다음에는 나중에는 한번 기회를 얻을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해서요. 쥐고 가시는 것이 낫겠다. 비중이 높지 않으면 참고서는 더 장기 투자로 전환하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니슨입니다. 유니슨도 역시 풍력과 관련된 흐름이 되는 종목인데요. 풍력 관련주 중에서는 부채 비율도 높고 회사 내용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 수주 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요. 실적은 엉망이죠. 아직은 또 엉망이고 한데 바닥권에서 서서히 어떤 운이 띄워지고 하반기부터 풍력 시장이 좀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감은 있고요. 한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유가의 흐름이 우리 풍력 관련 또 녹색 에너지 관련 흐름들을 움직이게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요 두바이유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두바이유가 우리나라에 이제 관련 있는 기름은 두바이유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어떤 기름값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미국의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되고요. 그러나 두바이유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하면 말 그대로 이런 풍력 관련주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차트를 보시면 만 원은 쉽게 깨지 않는 패턴으로 옆으로 가면서 잘하면 조만간 그 기름값 인상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매수하신 12,000원, 뭐 12,500원, 700원 이렇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요. 컷하고 나오실 수 있도록 좀 기다리시면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조만간요 다음 주 중에는 대안이 없으니까 유가가 계속 상승한다면 출발할 것으로 보이니까 기대를 좀 가지고 다음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니슨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너스텍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참 많은 상태인데 조금 더 기다리시면 매수하신 가격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기업이 좋다고 하시네요. 잘 참고하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배 박사님께는 한 종목 드리겠습니다. 한일 이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336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사신 가격이 8,230원, 50% 갖고 계십니다. 전망이 알고 싶다고 보내주셨어요. 네, 50%는 물량이 좀 많으신데요. 예. 한일 이화 그래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이제 자동차 그 부품 업체인데요. 현대차 그룹 쪽에다가 많이 그 맞품을 하기 때문에 현대차 요번에 또 그 YF 소나타에 의해서 신형 아반떼도 앞으로 이제 돌풍을 일으킬 예정이어서 차후로 다시 이제 아반떼 돌풍에서 주가가 한 번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매수한 단가가 차트를 보면은 8,230원이면 거의 최근에 이어서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요 앞전에 5월달 차트 모습과 또 비슷하게 두 번 정도 양봉을 그리다가도 다시 한번 또 고가를 경신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가 1800을 넘어가면서는 다시 한번 고가를 넘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8,200원에 사셨으면 9,000원, 9,200원선 앞 고점 이 부분까지는 빠르게 달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9,200원선에서 이익을 실현하시던가 아니면 길게 가져가시면은 만원선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적 면에서도 뭐 매년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 순이익을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짧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연말까지 꾸준하게 길게 가져가시는 것이 더 그 우량한 종목의 그 매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3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장중에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보내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푸짐한 상품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죠. 저희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